보시면은 브라질 9마리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 오늘은 한 마리당 수십만 원씩 하는 브라질리언 온프롭과 다양한 팽민들 신체 검사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원래 동물들을 가격으로 매겨서 이렇게 홍보하는 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 좀 비싼 애들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또 제일 아끼는 애들로, 제일 이뻐하는 애들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귀여운 개구리들 신체 검사하는 영상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자, 고고씽! 자, 알약농장입니다. 오늘은 브라질리안 홈프로, 세상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뿔개구리들이죠. 이 멍청한 개구리들을 신체 검사, 체중을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 한번 바로 가볼까요? 일단 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 중 하나죠. 이름은 왁싱이로 지었어요. 왜냐면 브라질리안 홈프로기니까 왁싱이로 이름을 지었고요. 자, 저울 키고 왁싱이의 무게는 자 102g입니다 지금 다 배변을 마친 상태고요. 전부 다 아니고 얘는 배변을 마친 상태고요. 얌전히 있어. 자, 그 다음은 밤토리. 색깔이 까매서 밤토리로 지었습니다. 밤토리의 무게는, 참고로 밤토리랑 왁싱이는 암컷입니다. 자, 밤토리는 113g. 밤토리는 아직 배변을 안 했어요. 그래서 무게가 좀 더 높게 나오죠. 자, 얌전히 있어. 얘들은 진짜 가만히 있습니다. 영상 끝날 때까지 한번 보세요. 얘들이 한 발짝이나 움직이나. 다음은 표범이. 얘는 살짝 무늬가 레오파드 무늬, 표범 무늬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름은 표범이로 지었고요. 얘는 수컷이라 무게가 좀 안 붙습니다. 자, 86g 나가네요, 표범이는. 자, 표범아 너도 옆에 있어. 딱 예쁘게 이렇게 서 있으란 말이야. 그래, 이렇게 일렬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건들면 또 움직일 것 같고. 건들면 움직인단 말이야. 자, 일렬로 딱 서있어 예쁘게. 그 다음은 멍청이입니다. 이름을 멍청이로 짓는 건 좀 너무하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하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얘는 한쪽 눈이 사시예요. 그래서 진짜 멍청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름 멍청이로 지었습니다. 한쪽 눈이 위를 보고 있죠. 이쪽 눈은 정면을 보고 있고 사시예요. 멍청하게 생겨서 이름 멍청이로 지었고요. 수컷입니다. 멍청이 그세요. 한 걸음도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게을러요, 애들이. 그 다음은 왕눈이. 얘가 왕눈입니다. 제 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요. 3살짜리 브라질리안 홈프로이고 수컷입니다. 물길 닦는 이유는 무게를 조금 끌어내도 더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요. 너 어디 형님이 무게 재는데. 왕눈이가 이름이 왕눈인 이유는 다른 애들보다 눈이 훨씬 커요. 잠깐 멍청아 와봐. 멍청이랑 비교해보면 눈이 훨씬 크죠, 왕눈이가. 그래서 이름을 왕눈이로 지었습니다. 예쁘게 서있고. 왕눈이는 107g이네요 3살짜리 수컷이고요. 입 벌리는 것 봐봐요. 근데 물진 않아요. 자, 5마리. 너 움직이지 말랬지. 자, 일렬로 서있고. 그 다음은 지창이입니다. 이름이 왜 지창이냐, 무늬가 삼지창 무늬를 닮았대서 지창이로 지었습니다. 물기를 한번 닦아주고. 지창이의 무게는 제일 높네요. 142g입니다. 얘도 암컷이고요. 자, 이렇게 서있고. 자, 6마리입니다. 지금 표범이가 자꾸 움직이네요. 지금 뭔가 기분이 상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6마리 일렬로 서있고요. 그 다음 풍선이. 얘가 풍선인 이유는 맨날 풍선처럼 이렇게 빵빵해져가지고 있습니다. 화도 잘 내요. 싸나워요. 풍선이를 이렇게 물기를 닦아주고. 풍선이도 암컷입니다. 풍선이 134g. 암컷들이 전체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풍선아 너도 내려. 자, 풍선이입니다. 자, 얘들 이쁘게 잘 서있죠. 귀엽네요. 그 다음은 초록이입니다. 제 집에서 유일하게 그린 브라질 맨인데, 브라질 중에 유일하게. 별로 초록색은 아니에요.
자, 좀 더 들어가 볼래? 85g 나가네요. 초록이, 얘들은 어려서 무게를 아직 몰라요. 자, 이렇게 예쁘게 서 있습니다. 초록이는 여기 있고, 이제 수컷들이 살짝 움직임이 많아요. 봐봐요. 표범이 한번, 암컷들은 절대 안 움직이는데 수컷들은 이렇게 한 걸음씩 움직입니다. 움직인 얘들 둘 다 수컷입니다. 말하기 무섭게 갑자기 왁싱이가 뛰어내리네요. 마지막으로 꽥꽥입니다. 이름이 왜 꽥꽥이냐, 엄청 잘 꽥꽥댑니다. 저만 보면 몰라 그래요. 지금은 목욕을 하고 좀 유해졌는데 사육장에서 저만 보면은 물어뜯으려고 막 꽥꽥꽥거립니다. 그래서 꽥꽥이고요. 아직 어려서 63g입니다 제 집 막내 브라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브라질 9마리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어떤가요? 나름 이것도 그림 아닌가요? 야, 왁싱아 가만히 있어봐. 우리 왁싱이가, 어이씨 표범이 씨 말을 안 들어요.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2회차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더 질려하는 거예요. 1회차에는 진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이크를 안 켰어요. 참 동청하죠? 아, 특별 게스트까지 하나 더 올려놓고 끝냅시다. 아, 특별 게스트 수리남. 얘 이름은 캐로로입니다. 원래 색깔이 진짜 초록색인데 지금 컨디션이 안 좋나봐요. 63g짜리 캐로로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너스 영상입니다. 얘들 이번에는 차코 팩맨들을 한번 찍어보려고 요네트하고, 솔직히 모든 팩맨들을 다 찍고 싶은데 모든 팩맨들을 다 찍기에는, 모든 개구리들을 다 찍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진짜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임팩트 있는 일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름은 금덩이입니다. 이름은 금덩이고 노라인 알비노 팩맨이에요. 얘는 제가 현금가로 단 어떤 서비스도 없이 50만원에 입양했죠. 전 잘 입양했다 생각해요. 어때요? 이쁘죠? 240g이네요. 3살짜리 암컷이고 이번에 번식을 한번 했던 개체죠. 화가 났다. 얘들은 차코팩맨들은 아까 개들처럼 얌전하진 않아요. 자, 두 번째는 사무라이 블루인 얘들은 이름이 없어요. 아직 이름을 지어줘야겠죠. 얘는 좀 얼굴이 못생겼거든요. 솔직히 못난이로 부르죠. 암컷이고 166g 사무라이 블루 못난입니다. 얼굴이 진짜 좀 미안한 말이지만 못생겼어요. 얘랑 비교해봐요. 얼굴이 못생겼잖아요. 못난입니다. 그 다음에도 사무라이 블루 암컷, 얘는 하늘이로 부르죠. 이름이, 아, 발색이 좀 하늘하늘하니까 하늘이로 부르죠. 하늘입니다. 하늘이도 암컷이고요. 140g 나가네요. 하늘입니다. 살짝 턱이 부정교 비슷하게 돼 있어요. 하늘입니다. 얘들은 아까 그 종처럼 막 얌전하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도 사무라이 블루. 얘는 캔디바로 짓죠. 이렇게 파란색 바탕에, 하늘색 바탕에 하얀색이 막 자잘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캔디바로 짓죠. 일단 물기를 닦아서 무게를 최대한 낮추고, 얘들의 정확한 무게를 재기 위해서 캔디바는 114g 수컷입니다. 캔디바, 수컷들이 보통 더 활발해요. 이렇게 4마리. 그 다음에는 하이 레드 오네이트 팩맨. 얘도 이름을, 얘 이름 지었었다. 맞아. 얘 이름은 닭발입니다. 왜 닭발이냐? 원래 빨강이로 질라 했는데 빨강이로 짓기에는 색깔이 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다크 빨강이, 줄여서 닭발입니다. 닭발이 104g 수컷입니다. 귀여운 이에요, 닭발이. 말도 잘 들어요. 닭발이. 얘들 어떻게 움직이질 않냐? 그 다음은 스트로베리 파인애플. 이름은 아직 안 정했는데 이름 뭘로 지을까요? 어디 보자. 자, 여기서 얘는 제가 도저히 이름이 생각나질 않네요. 이 스트로베리 알비노, 스트로베리 파인애플 알비노 수컷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댓글로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름이 마음에 들면 소정의 상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나간다는 겁니다. 휘핑크불입니다, 이제 막. 마지막으로 하림입니다. 발색이 생닭 같아서 생닭 브랜드인 하림, 닭 브랜드죠. 하림 위로 이름 지었습니다. 등에 하림 마크 딱 찍으면 잘 어울릴 것 같죠? 하림입니다. 이름 수컷이고 54g 나가네요. 자, 하림이까지. 얘들은 뭐 다 가격이 조금 나가요. 차코하고 얘들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금덩이는 50만원. 얘도 그 뭐냐 직구가 그다 즉시구매 가격은 50만원이었어요. 제가 경매로 잘 참여해서 좀 저렴하게 들어왔지만 원래 즉시구매가는 50만원짜리입니다. 얘들 다 상당히 고가 중에 팩맨들입니다. 일단 뭐 생물의 가격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 보여드릴 수 없는 거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어그로를 끄는 자극적인 고가 중 얘들만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수리남 얘들 특집으로 찍어볼게요. 이렇게 수리남들 엄청 많거든요, 저 집에. 아니다. 마지막으로 얘 이름은 찐빵입니다. 찐빵이까지 한번 무게 재고 끝내죠. 찐빵이도 이렇게 물기 좀 닦아내고. 찐빵이는 수컷입니다. 아, 양말이라도 신을 걸 그랬네. 발이 나오네. 수컷인데, 뭐야? 너 뭔 짓 한 거야? 자, 찐빵이가 내려왔을 때 마이너스 153이잖아요? 자, 얘 몸무게는 153g입니다. 찐빵이는. 귀엽죠, 찐빵이. 찐빵이 말도 잘 들어요. 순해요. 찐빵아, 얼굴 한번 보여줘. 얌전합니다. 진짜 못생겼죠, 찐빵이. 못생긴 게 매력입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진짜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뿅!